오늘도 내 삶을 가꾸는 마음 수행에 보내주신 여러 사연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950 불자님께서는요, 스님, 아이들 방학을 맞이해 사찰 투어를 해볼까 합니다. 절에 가면 마음도 평온해지고 자연도 있고 공기도 좋아서 아이들도 좋아할 것 같아요. 여름에 가기 좋은 사찰이 있으면 추천해 주셨으면 합니다 라고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제가 이게 추천을 잘못하면 보다 많은 절들을 알려드려야 되는데 특정한 사찰을 좀 알려드린 것 같아서 좀 조심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명산의 대찰들, 아주 좋은 자연 환경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숲이 있고 개울이 있고 좀 큰 데는 호수도 있고 또 큰 강도 끼고 있거든요. 여름에 휴가지 또 여름에 쉼터로는 너무너무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셔도 큰 무리가 없는데요. 저는 한 가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너무 많은 절을 다니시려고 하시면 안 되겠다. 왜냐하면 사찰이라고 하는 좋은 곳에 가시면서 그 가는 과정이 너무 힘들거나 또는 너무 여러 곳을 다녀가지고 오는 그 피로감 같은 것이 많이 생기면요, 정작 사찰에 가서 느껴야 되는 좋은 감정들이 잘 일어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사찰을 목표로 해서 사찰을 투어하시는 것은 너무 좋지만 이 사찰 투어를 위해서 무리한 일정을 짜시면 본질을 훼손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저도 그렇고 이제 시청자 불자님들께서도 그런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 현대화된 사회에서 삶을 살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너무 문명화된 사회에 우리가 익숙해져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편안해 보일 수는 있겠지만 정서적으로 내 마음을 한번 쉬어주고 또 사색하고 또 자신을 돌아보는 데는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끔씩은 시간을 좀 내셔서 꼭 방학이 아니더라도 주말에 가까운 사찰, 가까운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곳들을 찾아보는 여유를 가지시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방학 때 너무 좋은 이제 계획을 갖고 계신데요. 평소에도 이런 그 계획을 좀 잘 짜셔서 아이들과 함께 자연으로 사찰로 가는 그런 투어를 한번 계획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름방학 좋은 사찰 잘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5187 불자님께서 두 번째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절에 갔다가 관세음보살 42수 주진언이라고 하는 책을 보았습니다. 이 경전은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전체를 다 외워야 하는지, 제가 필요로 하는 구절만 암송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여러분, 관세음보살 42수주 진언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법화경 관세음보살 보문품경에 등장하기도 하는데요. 관세음보살님은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 중에 아주 대표적인 그 분이 천수천왕 관세음보살님 같은 분이죠. 손이 천 개, 눈이 천 개나 달려 있어서 많은 중생들의 아픔을 함께 하시고 그 중생들에게 눈으로 손으로 자비를 내려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분인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 42수주 진언이라고 하는 가르침도 같은 맥락입니다. 42가지의 그 손 모양에서는 부처님의 가르침, 관세음보살님의 자비의 가르침을 상징화시켜서 저희들에게 표현되어지고 있는데요. 다 내용이 하나같이 중생들의 삶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좋은 가르침의 내용들입니다. 전체를 다 외우시면 너무 좋겠고, 그러나
조금 힘드시면 필요로 하는 구절만 암송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이런 기도가 가지고 있는 그 본질적 의미 이런 것도 함께 하시면서 이렇게 42수 진언을 지니시고 또 이해하시고 또 외우시고 또 수행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특정한 분야의 소망만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왜 관세음 보살님께서 42수 진언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중생들에게 무엇을 알리고자 또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지를 우리가 좀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5187 불자님, 관세음 보살님의 가르침을 잘 받으셔서 본인도 물론이거니와 본인과 같이 함께하는 또 가까운 인연들을 위해서 자비심을 베풀고 이타행을 하시는 그런 보살행을 하시는 불자님 되신다면 이 42수 진언을 수행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게 이 사연은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0336 불자님께서 이렇게 사연 보내주셨네요. 스님께 합장 올립니다. 장애 소멸기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사연을 간단하지만 복잡한 사연을 보내주셨네요. 이 장애 소멸기도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너무 많은 방법들이 있지요. 그런데 제가 기도를 할 때 또 기도에 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시면 제가 반복되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기도는 바란다. 그래서 바랄 기자 바랄 도자를 써서 기도라고도 하지만 기도는 비울 기자 비울 도자의 의미를 써서 비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매우 많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좋은 일도 생기고 좋지 않은 일도 생깁니다. 가급적이면 좋은 일만 좀 많아지기를 바라면 좋지요. 요즘 뭐 꽃길만 걷자 뭐 이런 표현도 있던데요. 그런데 사실 조금만 살펴보면 좋은 일만 있기라는 건 참 어렵습니다. 좋지 않은 일도 같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부처님 말씀에도 공덕천이라는 아름다운 여인을 받아들이는데 뒤따라서 흑암천이라고 하는 아주 흉악스러운 여인도 같이 따라와요. 공덕천만 받았으면 좋겠는데 같이 와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듯이 우리의 삶도 좋은 일이 있으면 좋지 않은 일도 있게 마련입니다. 다만 좋지 않은 일이 너무 크게 다가올 때, 좋지 않은 일이 너무 큰 충격으로 다가올 때 많은 분들이 좌절하고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게 되는 것이죠. 이럴 때 장애를 소멸하는 기도가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장애를 소멸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잘 모르고 정말 진리대로 살지 않고 욕심대로 살면서 얻어지는 과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기도하는 방법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어떤 경전을 읽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경전을 읽는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면서 읽고 기도해야 되겠다. 특히 장애가 크면 클수록 많은 분들이 덮어놓고 기도하게 되는데요. 그런 기도가 순간의 위로가 될 수는 있겠지만 앞으로 다가오는 수많은 장애를 극복하는 그 장애를 뛰어넘는 아주 큰 가르침으로 오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도를 하시더라도 이제는 그 기도를 왜 하는지, 그 기도의 내용은 무엇인지,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챙겨가면서 기도하시고 공부하셔야 우리에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장애가 소멸되는 그런 기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도 그래도 어떤 기도가 좋습니까? 라고 질문하신 분들이 가끔 있어서 참회기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108참회문 같은 이런 그 경전을 좀 토대로 해서
지나온 나의 삶을 좀더 깊이 있게 반성하고 앞으로는 이렇게 이런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내용들로 꽉 차있는 좋은 기도문이니까요. 108대 참회문 같은 기도문을 좀 주로 해서 이런 장애 소멸 기도를 참회 기도의 형태로 하시면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0336 불자님, 여러 가지 어려움이 물론 닥치셔서 이런 사연 보내주셨겠지만은요, 이미 닥친 장애는 잘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장애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이 장애가 다른 어떤 이유에서 온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떤 행위, 나의 어떤 삶에서부터 왔다라고 전제하시고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이 장애를 소멸하기 위한 기도를 해주시면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0336 불자님, 기도를 통해서 장애가 좀 줄어들고 장애가 좀 소멸되는 그런 체험을 하시면은 참 좋겠습니다. 저도 함께 기도하고 축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세 가지의 질문을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역시 내 삶을 가꾸는 마음 수행에 보내주신 응원 문자 또 격려 문자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420 불자님께서 저에게 이 시간은 마음을 닦는 시간입니다. 항상 스님의 가르침에 감사드립니다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사실 하루에 24시간 또 그것을 이제 분으로 또 환산하면 또더 많아지고 초로 환산하면 더 많아지겠지요. 누구에게나 다 공통되게 주어지는 시간들입니다. 그 시간 중에 마음을 닦고 자기를 돌아보는 이런 시간들을 가지신다고 하는 건 매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2420 불자님, 마음 닦는 시간 함께 해주신다고 하시니 저도 역시 감사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4829 불자님께서는요, 남전 스님 말씀을 듣고 있으면 혼자 움찔할 때가 있습니다. 정곡을 찌르는 스님 말씀에 저를 돌아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제가 뭐 정곡을 찌르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누구에게나 또 어떤 분이 들어도 같이 음미하시면 좋을 것 같은 그런 말씀들을 나름대로 좀 선별해서 전해드리고 있는 것이죠. 움찔했다라고 한다면 뭔가 잘못된 것을 들킨 것이 아니라 아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반응하시는 것으로 제가 이해가 됩니다. 좋은 그 경우인 것 같습니다. 4829 불자님, 앞으로도 방송 함께 해 주시면서요. 그때그때마다, 아,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아, 이런 것이었구나. 라고 같이 공감해 주시고 공유해 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문자 보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전해주시는 문자를 보면 좀 짧고 단편적이긴 합니다만은 요즘 다들 이렇게 살아가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가끔 제가 느끼게 되는데요. 어쨌든 내 삶을 가꾸는 마음 수행 이 시간이 여러분들 삶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제가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집니다. 문자 또 사연 보내주신 분들 중에 추첨해서 반야심경 동판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여러분들께 부탁드립니다. 네. 남전 스님이 전하는 부처님의 말씀, 가르침 순서입니다. 장마, 또 무더위, 이런 것들이 계속되다 보니까 덥고 습한 우리가 살아가기 참 힘든 환경이 지금 연일 계속되고 있는데요. 어쨌건 계절의 영향이 우리를 힘들게도 하지만 또이 어려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우리들에게 큰 기쁨을 주는 그런 순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걱정은 힘들고 또 지치게 되면
누구나가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이 인지상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편안함이 조금 지나치면 게을러지게 되는데요. 이 게으름이야말로 공부에 또 수행에 가장 큰 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법구경에 나와 있는 부지런함에 관련된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부지런함은 생명의 길이요, 게으름은 죽음의 길이다. 부지런한 사람은 죽지 않지만 게으른 사람은 죽은 것과 마찬가지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살아있다 라는 건 부지런함에서 찾는 것이고 죽었다 라고 하는 건 게으름에서 찾는다는 말씀이죠. 부지런한 사람은 결코 죽지 않는답니다. 게으른 사람은 지금 살아있지만 죽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아주 무섭고 귀중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잘 새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건강 유의하시면서 게으름을 찾는 그런 공부와 수행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을 가꾸는 마음수행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